안녕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더욱더 저희들을 사랑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때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이 말씀을 바로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깨달아진 말씀은 저희들 심령 속에 깊이 새겨지게 해 주셔서 저희들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필요할 때마다 적절한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해 주셔서 자신에게나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좀 보통 제목을 사용하지 않냐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제 70 중반에 나이가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에 저희 살아온 생애를 돌아보는 가운데에 참 원했지만 하지 못한 일들도 많고 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그런 부끄러운 마음도 있고 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니까 마치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온 것 같아요. 또 나그네와 같이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후회스러운 마음도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성경 말씀에 어린아이와 같이 나그네 하는 이런 그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린아이라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할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 부모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다른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할수 있는 자가 바로 그런 자를 어린아이와 같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성경 말씀을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 이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는데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제가 같은 내용의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제가 누가복음을 먼저 내놓은 것은 성령으로 여기 보면 예수님, 성령님, 또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나오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내놓았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보면은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냈다. 그런데 이제 거기 10장 21절인데 누가복음 10장 22절 말씀해 보면은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여기 지금 보면은 내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여기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고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계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나님밖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자가 없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가 아들 외에는 없다. 그런데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알 수 있다. 하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가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지금 이제 우리가 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뭐 안 계신다 또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또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지만은 이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뭐 성인 중에 한 사람 뭐 그 정도로 알고 있지 진짜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죠. 지금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아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그런 비밀을 지금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시고 지혜롭고 설기는 사람들에게는 나타내지 않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사하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모든 일에는 어린아이가 참 어리석고 때로는 미련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알지도 못하고 남의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위치지만은 그런데 믿는 세계에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여러 군데 나와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한 번 더 다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사이의 말씀 보면 같은 내용인데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비밀을 계시해 주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스스로는 알 수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1장 27절 말씀해 보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이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조금 전에 누가복음 10장 21절에서 한 내용 같은 내용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28절 말씀에 보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지금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은 뭐 믿는 사람이면은 뭐 거의 다 알고 있는 또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이 말씀은 하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도 이 정도의 말씀은 알고 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말씀 이전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께서 대답해 가라사대 천지에 주신 아버지 이것을 지혜롭게 설기 있는 자들에게서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라.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 그러니까
아이들은 스스로 알 수 있는 게 없죠. 배워야 되는 것이고 누가 가르쳐 줘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이것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스스로 알 수 있는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계시를 해 줘야만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가 성장했다고 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내가 지혜가 있다고 해서 내가 슬기로운 자라고 해서 이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이 그것 때문에 알 수 있다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소원대로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예수 그리스도 원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수고하고 묵은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 여기 보면은 어린아이를 왜 어린아이라 어린아이들은 스스로 할 수 없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고 누가 보호해 주지 않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고하고 묵은 짐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 내용을 잘 이해가 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종교에서도 이와 같이는 하지 않죠. 스스로 무언가 해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용납이 되고 받아들여지게 되고 쉽게 얘기한 대로 복을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21절의 말씀 이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사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내 스스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그거 이전에 내가 연구해서 뭐 깨닫고 하기 이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이 천국의 비밀을 계시해 줌으로 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말씀.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왔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쉼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겠죠.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여기 보면은 천국의 비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비밀 천국의 비밀이 허락된 자와 허락되지 않은 자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자만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예. 그런데 이제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에 보면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 비유로 한다는 말씀은 직접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고 간접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이죠. 간접적으로 설명할 때에
보통 사람은 잘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 주시는 자만이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 그래서 여기도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왜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되어야 하느냐 그 내용을 18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18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에게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근데 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말씀 나누었습니다만은 어린아이는 자기 스스로 뭘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가 깨닫게 해 주시든지 도와주시든지 또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 준다든지 도와준다든지 할 때에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마음이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있다 이런 마음일 때는 이제 이 비밀을 받아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다 이 말씀은 가르치면 가르치는 대로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성령이 깨닫게 해 주시면 그 성령이 깨닫게 해 주시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단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 14절 말해서 그러면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기 천국에서 크다.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크다.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우리가 다른 구절 성경 구절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예.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근데 이제 말씀을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으려고 하면은 16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라. 여기 보면은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난 뒤부터는 다르다는 말씀이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에서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요 그러니까 믿는 기간이 중요한 겁니다. 믿는 것. 그런데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표현을 했어요.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믿음의 얘기가 나옵니다. 왜 세례 요한이 이 모든 사람들보다도 가장 큰 자냐 하면은 세례 요한이 모든 선지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했어요. 그게 구약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은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해 놓은 그 분이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저분이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우갈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예언된 모든 것을 예수 요한, 세례 요한이 바로 그분이 누구라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그냥 예언만 했지만은 세례 요한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 누구 어느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줬어요. 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어떤 선지자들보다도 큰 자라는 말. 그런데 그때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그 다음부터는 믿음, 이제 믿음.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들어간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는 지극히 자라도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이제 지극히 작은 자. 다시 바꾸면 어린아이는 지극히 작은 자와 같은 자지요. 그러니까는 어린아이들은 부모님들이 얘기하면 거의 다 믿어요. 성장하기 전에 어린아이는 부모 얘기는 다 믿어요. 뭐 의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 그냥 받아들이는 자, 이 자는 천국에서는 가장 지극히 큰 자가다. 요한보다 크다 그랬어. 근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아버지의 뜻이라. 이제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복음은, 이 믿음은 모든 자들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아, 아들의 소원대로.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자. 또 이제 다른 성경 구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표현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전하면 모든 사람 다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이런 자기 지식으로 이런 저런 모든 것으로 부인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럽니다. 그것은 내가 성장했고 내가 이만큼 알고 있고 내가 이 세상에 이 정도 되는데 이제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제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으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깨달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성령,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 이 비밀을 깨달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뭘 좀 안다 이런 생각 우리는 이제 버려야 되고 성경에서 기록된 이 내용을 우리가 볼 때에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대로 받아들여서 믿는 것이 굉장히 신앙생활 해나가는데 중요한 내용이 된단 말이죠. 시간이 다 돼가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다음에도 이어서 하겠습니다만 오늘 중요한 내용은 마태복음 19장 14절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시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거기서 떠나시니라. 예, 여기 보면은 어린 아이들을 용납
사람들은 이 나라를 그러면 무시하죠. 그래서 우리가 좀 이름 있는 사람 만나려고 그러면은 어린아이들은 잘 뭐 만나주지도 않지요. 또 이 세상에서 쉽게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제대로 갖추지 못한 사람은 좀 유명한 사람들이 쉽게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자들을 아주 무시당하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러니까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 부모를 의지하고 믿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다시 바꿔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나이가 아무리 많이 먹어도 하나님 아버지. 예,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이 될 때에 복음이 제대로 들어오는데 그것도 성령의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번에 이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상고해 보면은 우리가 더 잘 알 수 있을 것이고 이것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믿으며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느냐 하는 데 있어서 내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내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정말 예수님 앞에 나올 때 힘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에 또 말씀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말씀.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지혜와 능력이 넘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것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 말씀을 상고해 나갈 때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그대로 받고 믿어드리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